오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말은 선물, 선물은 셀프죠. 2022년 연말 셀프 선물 하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제가 운동을 주 4회로 늘렸어요. 그래서 PT 두 번, 개인 운동 두 번을 이렇게 하는데 웨이트를 하고 유산소를 2, 30분 정도 꼭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보통 에어포스만 신어요. 일상생활 할 때도 웨이트 할 때도 그냥 에어포스 1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유산소를 하다가 발목이랑 발이 되게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신발이 필요할 것 같다. 나이키 갔죠. 러닝화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가 그 운동화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유럽에서 봤던 그 백인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 일할 때, 밥 먹을 때, 밖에 나갈 때, 마트 갈 때 맨날 신는 그 신발이 아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는 내 돈 주고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래도 옆에 이제 둘러보는데 나니나니나 분홍색, 분홍색 포스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Anniversary Limited Edition 나이키 칫솔도 같이 줍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앞에 핑크색 자수도 들어있고 여기 Anniversary는 금사로 되어 있어요. 포스가 세상에 나온 지 40주년인가 된 기념으로 나온 거래요.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운동하는 신발은 못 사고 돌아가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걸 하나 찾았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제모 상담을 한번 받았거든요. 피부과에 가서 150만원이라는 거예요. 10번에. 그래서 10번 하면 다 없어져요? 이랬는데 그 상담하시는 언니가 전 22번 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헤어메이크업 하는 누나들이 남자 배우들이 제모를 하는 건 잘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촬영을 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위에 컨실러를 덧바르는 것도 너무 싫었고 그리고 일단 면도는 맨날 할 수가 없는 거 아세요 혹시? 털을 조금 길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촬영이 있다 이러면 한 2, 3일은 면도를 안 하고 후추를 붙인 상태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날 바쁘고 이러면 꼭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여드름이 납니다. 그럼 여드름은 또 2, 3주 갖고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가 정말 이만이 저만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브라운 시리즈 9 프로라는 면도기인데요. 일단 이 친구가 저의 그 면도 스트레스에서부터 저를 해방시켜줬습니다. 사실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면도기는 날 면도보다 면도가 덜 될 것이다.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협찬 받은 김에 한번 써보기나 하자 하고 징 했는데 감작 놀랐습니다. 끝나고 나서 만져보면 털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 프로 블레이드 트리머가 0.05mm까지 밀착 면도를 도와준대요. 0.05 절삭력은 물론이거니와 피부에 자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누르고 깊이 하고 해도 빨개지지조차 않았어요. 피부 자극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시리즈 9 프로는 스킨케어 기능까지 있어요. 이 날망을 빼고 프로 케어 헤드라는 걸로 바꿔주면 얘가 진동을 하면서 스킨케어를 흡수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진동이 무려 1분에 10,000번. 마이크가 아닌데 지금. 그래서 이 스킨 인퓨전 기술로 동일한 제품을 발랐을 때 60% 더 촉촉하게 피부를 가꿔준다고 해요. 면도도 하고 스킨케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더 좋았던 거는 마감이면 이런 게 진짜 고급스러워요. 값어치를 한다 이런 느낌을 강렬하게 주는데 처음에 받아서 뜯고 이 살균하는 카트리지를 넣고 닫고 막 이런 조립의 과정이 딱 어렸을 때 로봇 가지고 놀던 그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선물하시게 되면 꼭 그 자리에서 같이 뜯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뜯어보고 설명서 보고 부품 하나하나 보고 그 자리에서 면도도 해보고 그럼 진짜 받으시는 분이 어린이가 된 것처럼 막 신나하는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프로페셔널한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롱패딩을 샀기 때문이에요. 얼죽코 회원이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롱패딩을 사봤습니다. 가을 겨울에 찍기로 되어 있던 광고도 좀 있었고 단편 영화도 하나 찍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어야 되긴 하겠다 싶어서 사러 갔는데 진짜 지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 눈에는 그냥 되게 커다란 쓰레기 봉투 같이 보여요. 근데 이걸 내 돈 주고 산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방황을 하다가 옆에 서 계시던 저희 엄마가 등짝을 후드려 때려가지고 결제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따뜻한 건지. 미리 말을 해주셔야지. 제 이제 코트를 못 입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벌써 네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엄마랑 한번 밥 먹으러 더현대 서울을 갔었어요. 제가 더현대 서울 6층에 순옥인의 명가 도원 스타일 그 두 개 식당을 되게 좋아해요. 순옥인의 명가는 잠깐 다른 얘기지만 제주도 음식점의 직영점이에요. 근데 제주도 순옥인의 명가랑 메뉴는 조금 다른데 전복 솥밥에 뭐 고등어 구이 아니면 성게 미역국 이런 것들을 되게 깔끔하게 내는 집이고 도원 스타일은 플라자 호텔의 도원이라는 한국에서 아마 제일 오래됐다는 호텔 중국집의 셰프가 영한 감성으로 음식들을 표현하는 곳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갔다가 이제 1층에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클라랑스 매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엄청 귀여운 토끼 인형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엄마랑 이제 홀린 듯이 가서 이것도 파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건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럭키드로 한번 하고 가시겠어요? 공이 막 도는데 손 넣어가지고 공 잡는 거 있잖아요.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비닐팩 안에 들어있는 샘플 선크림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고서 돌아 나오려는 찰나 엄청 반짝이고 예쁜 립 오일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엄마랑 저랑 발라보고 있고 바르자마자 두 개 주세요. 다 썼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되게 촉촉해지고 건조했던 입술을 즉각적으로 덮어주고 불려주는 저는 진짜 진짜 이 아이와 사랑에 빠져있다. 친구들이랑 같이 백화점 갈 때마다 그걸 소개시켜줬는데 친구들이 다 샀고 근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를 하면 미니 립오일에다가 거울까지 같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배송이 된 따끈따끈한 친구입니다. 일단 저는 립 오일은 2호 라즈베리 컬러를 사용하는데 발색이 센 편은 아니에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거울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저는 이제 여타 백화점 1층 브랜드의 립밤, 립 오일 뭐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대부분이 48,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35,000원 그래서 싸다고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Anyway 드디어 저도 생겼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정말 갖고 싶다고 생각한 지 1년은 더 좋게 더 된 것 같아요. 패션 아이템을 살 때랑 이 전자기기를 살 때 왜 이렇게 마음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이슨으로 구현하는 우아한 컬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정수리 눌린 거나 앞머리 막 말아줄 때 롤비트라이를 혼자서는 못하니까 정말 좋긴 하겠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누나가 훨씬 더 잘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나 생일 선물로 이걸 하나 사고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를 사고 내 거를 사면 하나에 70만원인데 210만원이잖아요 제 친구 운이 공주가 제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야 너 니네 엄마랑 언니 사줘. 그럼 내가 니 거 사줄게. 스콜. 제가 친구 농사를 너무 잘 지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에어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 보자.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에어랩인가?
이 세상에 정말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그걸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에어랩은 아이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차피 쓰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앞으로 두 개 더 사러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더현대 서울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는데 가보셨어요? 한 구역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뚝 솟아있고 그 주변을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이렇게 해서 작은 부스들이 입점해 있도록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펠트 공예로 이 얼렁뚱땅 루돌프를 만들어서 파는 집이 있는 거예요. 목에 방울도 달려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루돌프입니다. 선물 배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지 뭐. 그리고 한남동에 아스티에드 빌라트라는 라이프 스타일 샵이 있어요. 그릇, 도자기, 향초, 인센스, 가구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집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얼렁뚱땅 예티가 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로 있어서 안 살 수가 없었다. 이 대충 만든 핑킹 가위로 자른 듯한 발바닥, 엉성한 치아.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내려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쇼핑백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르메어. 아, 올해는 옷을 진짜 많이 안 사고 잘 넘어가나 했는데 르메르의 트위스티드 코튼 팬츠예요. 르메르에서 시그니처로 계속 나오는 라인인데 바지 이 옆 라인에 솔기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데 오다리를 만들어주는, 그 르메르가 추구하는 그 핏이 딱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느슨하지만 아름다운.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 바지를 옛날부터 되게 갖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배우 프로필 촬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으려고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은색 바지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진짠데. 아그. 아니 또 배우 친구들이 말하길 어그를 무조건 두 사이즈 정도 크게 사야 된다. 그래서 양말을 3개 신고 촬영장에서 끝나자마자 막 대기실 들어갈 때 이걸 신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샀어요. 근데 정말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일단 할리우드 파파라치 룩, 그 자체라는 점 아주 마음에 들고요. 다들 그 더운 캘리포니아에서 열심히들도 신더라. 되게 벌키한 조거 팬츠 입고 주름 막 생기고 이러면 진짜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원래 하울엔 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너무 귀엽죠? 이것도 양가죽으로 된 모자예요. 한남동에 위라라라는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는 대표님이 직접 만드는 옷들, 그리고 대표님이 런던이랑 파리나 유럽에 가서 바잉을 해온 제품들 같이 팔아요. 제가 그 가게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은 편집샵인데 이번에 이런 모자가 웹사이트에 올라와서 그냥 바로 갔죠. 그런데 바로 써보고 샀죠.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겨울 준비 끝입니다. 돌돌이가 저랑 같이 일하면서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오빠는 향미남인 것 같아. 어? 향기가 좋은 남잔가? 이랬는데 아니 향수에 미친 남자 같아. 안녕하세요, 향미남입니다. 겨울에 쓰려고 향수를 두 개를 샀는데 포트레이트 오브 레이디라는 프레데릭 말의 향수는 제 옛날 하울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서 뿌리는 그 3-4개월 동안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프레데릭 말 행사에 갈 때마다 하나씩 더 샀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아 됐다, 빅바틀로 하나 데려왔습니다. 하, 야생의 장미 속에 제라늄과 패출리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섹시한 향이에요. 섹시 섹시 섹시. 또 제가 이번에 향미남 소리를 들었던 향수는 아쿠아디파르마 우드 앤 스파이스라는 향이에요. 사실 아쿠아디파르마 향수를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가격대가 그냥
20만원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갔는데 제주도 면세점에서 30만원 가까이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되게 비싸다 이렇게 하고 비행기 기다리면서 검색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쿠아디 파르마에서 가장 비싼 향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가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어? 괜찮다 막 생각 없이 고르면 그 중에 제일 비싼 거일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이거는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다른 우디한 계열 향수들은 우디하고 뭐하고 이런 부가적인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그냥 우드. 포트레이트 오브 레이디가 섹시한 향이라면 얘는 야해요. 육욕이 느껴지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아 그래서 제가 솔직히 향수랑 뷰티랑 따로 해가지고 하울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이 두 개가 그냥 가장 최근에 산 아이템인 거지 하나하나 소개하고 싶은 향들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입니다. TWG 크림 캐러멜 티. TWG라는 브랜드는 싱가포르의 티 명품 브랜드예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향들이 굉장히 델리킷한 그런 블렌딩이 아름다운 차들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테바나 티를 사용하고 투썸플레이스가 TWG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크림 캐러멜 티 때문에 제가 투썸 하트 어플을 다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티는 루이보스 베이스에 캐러멜을 직접 넣은 거예요. 달진 않아요. 근데 이걸 마시면 캐러멜 향이 진짜 진득하게 올라오면서 루이보스의 그 달큰한 듯 우아하고 깊은 맛이 혀 뒤를 꾹 눌러줘요. 완전 겨울, 연말, 벽난로 이런 맛이에요. 따뜻하게 마시면 뭐 당연히 맛있고 아이스로 크림 캐러멜 티 한번 꼭 사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여운이 남는 그런 티예요. 케이스도 이렇게 열려요. 아름답죠. 선물하기 딱 좋고 이 티백이 하나에 거의 2,500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돈 주고 먹긴 좀 그래도 선물하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오래 같이 했던 심리상담 선생님이 제가 초반에 갔을 때 항상 루이보스 티를 끓여주셨어요. 그 전염병이 있기 전까지는 항상 티를 끓여주셨는데 이번에 연말 선물로 이걸 하나 사다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연말 셀프 선물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연말에 어떤 영상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지 그걸 이렇게 돌려보니까 하울 영상을 되게 되게 많이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하울 영상을 하나 꼭 올리고 싶었어요. 연말 또 크리스마스 따뜻하고 다정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도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